오늘 피싱걸스 단독 공연 오프닝을 맡았습니다. 저희 팀은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저 멘트를 하는 멤버를 정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리더인 하재범 군이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희 대구 밴드 에시트레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니까 휴대폰 다 진동모드 해주시고 비행기 모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말이나 해본 거고요. 근데 저도 진동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진동모드 제가 나중에 검사할 거예요. 진동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여튼 네. 오늘 MBC 음악공장 촬영을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꾸미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피싱걸스가 최고의 무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달궈드리고 피싱걸스 메인 공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모라는 곡인데요. 그냥 좋은 곡이니까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가 끝났나요? 네, 그러면 다음 곡 No More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시트레이는 지금 저희가 결성한 지 1년 조금 넘은 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각자
다른 팀에 있던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3-3-5 모인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시트레이라는 이름이 잿떨이라는 뜻이에요. 잿떨이라는 뜻이고 그 잿떨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 애기 손님, 애기 관객분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흡연실에서 잿떨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3-3-5 나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 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밴드 이름 에시트레이를 지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자 다른 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합주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색깔이 섞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희도 이제 항상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정말 좋은 공연에 서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곡을 준비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건 아니고 내 혼자 찔렸나? 그렇진 않거든요. 하여튼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앨범 작업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시트레이라는 밴드로 이렇게 선을 보일 테니까 나중에 앨범 나오고 하면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들려드릴 곡이 좀 위얼도라고 앞에 두 곡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의 그런 곡이거든요. 위얼 약간 네, 그런 분위기거든요. 죄송합니다. 리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제가 이번에 공연 때문에 제가 스틱을 하나 샀거든요. 노란색 스틱인데 잘 보이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착해요.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착하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샀는데 스틱이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지금 여기 막 노란색 눈이 펄펄펄 날리고 있거든요. 제가 스틱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좀 이따 여기 청소해 놓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곡이 있는데 방금 게 사실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통 공연 보러 다니니까 이게 앵콜 정해놓고 다 이렇게 마지막 곡입니다 해놓고 이제 또 앵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저희는 앵콜을 두 곡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곡 앵콜 더 할 테니까 막 또 막 한 곡 더 해라 막 하지 마시고 예. 마른 걸레는 짜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저희 두 곡 더 하고 깔끔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착하게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멤버들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네. 이제 앵콜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촬영이라 그래서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 내가 뭔가를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제가 뭐 혹시 말실수한 건 없었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들려드릴 곡이 되게 옛날 노래예요. 되게 옛날 노래고 하얀 나비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옛날 노래고 그거를 저희 스타일로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원곡도 들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것도 되게 좋아요. 네, 빨리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앵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앵앵콜 할 차례인데
앵앵콜하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연 끝나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은 없어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차, 좋은 집, 뭐 나는 나름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있는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래고요. 나만 없어라는 곡이고 근데 사실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가자 뭐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네, 나만 없어 끝으로 네, 철학과 함께하는 애시죠. 네, 나만 없어를 끝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이에요. 선물을 박수. 페이스북 좋아요인가? 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했다.